오늘은 여행 리뷰입니다. 이곳은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도에서 차량으로 약 30여 분 무해공영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1번 버스를 탄 후 광명항에서 하차하여 도보로 이동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자차로 광명항까지 오시면 주차하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평일 오전 일찍 와도 주차할 곳이 없을 정도이니까요. 저도 초행이어서 차량을 광명항까지 운행하여 주차를 하려 했으나 자리가 없어 30분가량을 헤매다 겨우 주차를 했으니까요. 광명항 버스 종점에서 내려 도보로 5분가량 걷다 보면 배무이도와 소모이도를 이어주는 소모해인도교를 만나게 됩니다. 이곳은 낚시객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장소입니다. 그러나 어민분들은 반가워하지 않는 것 같더군요. 이 여행지는 주차가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관광지로 발전을 할 것인지 방향을 잘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어민은 어민대로, 관광객은 관광객대로 불편한 점이 많아 갈등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심적으로 불편한 관광지는 다시는 가지 않거든요. 불편한 관광지 중 하나로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기왕이 왔으니 돌아보고 가겠습니다. 저희는 무이바다 누리길 중 7경인 정상의 하도정을 먼저 보기로 했습니다. 사실 정상부터 가기로 정한 건 아닌데 초행이라서 어려운 길을 택했네요. 정상에서 드론 촬영을 해야 해서 마음이 급했나 봅니다. 아내에게 괜히 미안하네요. 엄마 아빠는 힘들어 몇 번씩 쉬었는데 우리 강아지는 아직 청춘이라서 멀쩡하네요. 드디어 하도정 도착입니다. 휴, 힘들어요. 여러분도 저희처럼 어려운 코스 선택하지 마시고 안내지도 잘 살펴보신 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항공 영상 잠시 감상하시죠. 안산 정상에서 내려오면 오경명사의 해변을 만나게 됩니다. 저 뒤편으로 육경 장군버위가 있습니다만 게티길이 사라져 억지로 불편한 길을 가기가 어려워 그냥 지나치기로 합니다. 안산을 넘어 뒤편으로 잠시 앉아 쉬고 싶어지는 구간입니다. 그러나 영업 테이블이라는 안내문에 그냥 가기로 합니다. 이번 여행지는 낚시객에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관광객에게는 지극히 평범한 바닷가 둘레길을 산책하고 가는 기분이었으며 영종대교의 통행비와 경비 그리고 시간을 투자하면서 이곳까지 온다는 것이 과연 잘한 일인지 아쉬움이 남습니다. 관광객에게는 호불호가 갈릴 것 같은데 낚시객 또는 걷는 걸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추천드립니다. 이것으로 소모이도 여행 리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